네, 자 오늘 사실 뭐 시장이 쉬기 때문에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2022년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기록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정말 비정상적인 시장이었고 예,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흐름이 좀 보였었는지 예, 끔찍한 예, 그런 기록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월가의 많은 의견들이 뒤죽박죽입니다. 또 이것도 희한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오늘은 이제 그런 시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일단 네. 가지고 나온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휴장 맞고요, 여러분. 네. 아, 쉬리가 천만 관객이 아니었고, 뭐 실미도가 천만 관객이라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 쉬리 아니었어요? 네. 쉬리가 천만이 안 됐나 봐요. 아, 쉬리 정말 재밌었는데. 진짜 재밌었는데. 네. 그때 최민식 배우가 그때 당시 김윤진. 네. 김윤진 배우. 아,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석규형이 원탑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또 저희 정선희 매니저님께서 또 알려주셨지만은 새해 첫 주 경제 지표들 해서 제가 investing.com에서 갖고 왔는데 사실 이번 주는 고용에 대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시장에서 고용 지표 정말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첫 주가 될 것 같고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매 해년 1월 달 첫 5거래일이 올라가면 그 해가 올라가고 네. 야 이런 약간의 뭐 데이터 그 분석이 좀 있듯이 네. 아 이번 첫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은 일단 시작이 안 좋아요. 시작 안 됐어. 예, 그래서 1월 6일 날 뭐 여기 실업률 예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그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네 또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매주 나오는 거지만은 자 이런 부분이 지금 몰려 있다 장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 졸트 조 있죠. 예, 아 그러네요. 예, 그건 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고용 지표 이제 이번 주 많은데 저 내일 방송 예고 좀 해드리자면 네. 내일 이제 글로벌 그 마켓 브리핑에 조경상 팀장님 나오시는데 네네. 조경상 팀장님이랑 저랑 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일 무슨 얘기해 주실 거냐면 지금 어쨌든 금리를 올려서 네. 그 임금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약간 실업률을 올리는 거를 지금 페드가 노리고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처방이 잘못됐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용 침체가 고용이 나빠지지 않는 경기 침체를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내일은 또 그런 거 한번 기대하면서 뭐 여러분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한번 또 화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P 500이 결국 2022년 네 오른쪽 하단에 마이너스 18.1% 네, 이렇게 S&P 500이죠. S&P 500입니다. 아유, 네, S&P 500. 30% 그러니까요. 나스닥은 훨씬 많이 빠졌는데 사실 뭐 이쪽 줄만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빠진 적이 예전에 2008년. 아, 이때 생각하면 정말 또 많이 빠졌어요. 2008년도. 네. 근데 예. 2년 연속 빠지는 게 일단은 저쪽 2000, 2001, 2002이후로는 없었는데. 그렇죠. 예. 아, 올해 어떻게 될지. 29년 때 보면 4년도 빠지네. 안 돼. 예. 진짜 안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올해 정말, 아니, 작년이죠. 작년,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올해가 정말 어떻게 될지 한번 네. 좀 궁금하고, 과거의 어떤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서, 올해가 정말 얼마나 안 좋았던 해인지, 예, 한번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역사적 수익률 흐름입니다. 1년. 자, 시간을 여기서 1년. 네. 3년, 5년, 7년, 10년, 15, 20, 25, 30, 35.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2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네. 올라갈 확률 100%입니다. 자, 이게 보이시죠? 지수가요? 예, 100%. 수익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20년 들고 있으면. 종목은 아니겠죠. 아, 그렇죠. 없어지니까. 예, 그렇죠. 없을 수 있으니까. 지수죠. 예, 지수입니다. 지수인데, 20년을 갖고 있으면 100% 오른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서 물렸다? 20년 갖고 있으면 된다. 지금 네. 1년 물렸잖아요. 네. 19년 남았다. 예. 죽으란 얘기지. 예, 예. 하여튼. 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30년부터 1939년, 네, 10년 단위로 그때 당시에 네. 가지고 있었던 그 지수가 네. 얼만큼 상승했고 얼마나 어허. 하락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네. 예, 그러한 얘기 때문에 뭐 사실 1년, 작년 정말 어려웠지만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또는 전망을 보고
지수에 대해서 만약에 좀 투자를 하신다면 네. 자 이러한 데이터들도 좀 중요하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위안이 될지 네.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런 10년 단위도 참 좋고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래도 8% 수익이에요. 이렇게 3년 동안 갖고 있었어도. 네. 예. 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건 얘기하면서도 참 씁쓸해요. 너무 작년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위안이 안 돼. 그러니까 위안에는 네. 음식물이 있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장의 사상 최고치 기록을 찍었던 그러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로벌 라이브 찍으면서 오늘이 사상 최고치 68번째니 맞아요. 69번째니 그래서 장우석 부사장님하고 슈카님하고 내기를 했었어요. 예, 내기를 할 정도로의 정말 불장이 이어지면서 네. 하루하루가 정말 뭐 행복했던 예, 그러한 한 해였는데 네.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한 번, 예, 연초에 한번 찍고. 그 뭐 하루겠지. 하루. 첫날 예, 첫날 하루 찍고,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왔던. 아, 0도 있네. 그러고 보면, 아, 0보다 하루 좋은 날이 있었구나. 예. 예.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조금 불안하고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1989년부터 이렇게 쭉 사상 최고를 찍었던 이 어떠한 기간, 사이클, 있는 후에. 네. 2001년부터 쭉 없어요. 0으로. 아유. 예, 물론 2007년은 좀 이제 중간에. 좀 특이 케이스로 뭐 이렇게 9번 찍은 게 나와 있지만은 네. 쭉 없습니다. 없고 이제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 번 찍었는데 어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한 번 찍고 올해부터 또 이런 긴 사이클이 혹시나 올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면서 저게 0이라고 해서 그 해가 오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건 사상 최고가를 못 갔을 뿐이지. 예, 사상 최고가를 못 본 거죠. 우리가 작년의 고점을 바라진 않아요. 올해가 0이어도 돼. 근데 올라야 돼. 그러니까 올라야죠.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예, 체크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2022년 최고의 종목 20개입니다. 네, 20개인데 다들 뭐 예상을 하셨다시피 자, 섹터만 보더라도 산업군만 보더라도 에너지주. 아, 정말 뭐 휩쓸었죠. 예, 그리고 헬스케어주. 네, 뭐 메디컬 쪽.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휩쓸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박상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퍼스트 솔라, 네. 네, 솔라 여기 네, 또 10위에 딱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주들이 작년에는 정말 좋았다. 예, 근데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뭐 예를 들면은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 워렌 버핏 샀기 때문에 나도 좀 담아볼까? 이러신 분들은 좀 수익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에이, 저건 아니지 했는데 예. 더 가, 계속 그러니까요. 가. 그리고 아, 진짜. 에너지주가 고점을 찍고 유가가 좀 내려오면서 이제 에너지주가 이제 팔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또 네. 예,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조금씩 또 활약을 하는 예, 네.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예,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최악의 종목 네, 20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500등부터 S&P 500 안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49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야, 이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65%. 아이고. 네,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메타 플랫폼스가 494위. 그래서 테슬라를 이겼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아이고. 마이너스 아이고. 64%.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자, 나는 간다. 예, 나는 간다. 페이팔도 있고, 그다음에 카니발도 있고. 예, 네. 그리고 뭐 저희들이 AMD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 외에도 뭐 사실 엔비디아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는 없지만 또 많은 이제 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예. 참 희한해요. 아, 아우 진짜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는 종목들이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2022년 다우지수에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에 그래도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좀 아웃퍼폼을 했잖아요. 네. S&P 500과 나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괜찮았던 방어를 좀 보여줬는데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지수들,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주들이 대거 있기 때문에 또 필수 소비재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방어를 좀 도와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단에 있던 이렇게 종목 큰 수익을 줬던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예, 지수의 방어를 좀 도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예상하셨다시피 뭐 쉐브론 예, 네. 가장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머크 예, 헬스케어 49.4%.
네, 보여주고 암젠, 아, 뭐 캐터필라, 네, 코카콜라, 네, 네,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 이러한 종목들이 그래도 예, 괜찮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면서 다우지수를 그래도 끌어올리는 거, 끌어올리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좀 방어를 해주는데 한 몫을 해줬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마트나 뭐 PNG도 이렇게 프로텐 갬블도 있는데 뭐 소폭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그 외에도 세일즈포스가 특히 또 엄청나게 큰 또 하락을 했죠. 인텔과 함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1928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저희가 S&P 500의 수익률, 10년물 금리, 그리고 60대 40 전략 역대 수익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6대 4. 60이 이제 주식, 40이 이제 채권. 네. 예, 이렇게 이제 뭐 아주 정통적인 전략인데 포트폴리오 네, 구성하는 전략인데 작년 보시면요. 아니 정말 와, 이게 뭐 S&P 지수도 18% 넘게 빠지고 네, 6대 4도요. 17.5%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와, 어디 뭐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었다. 1931년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진 그래, 한 해였네요. 6대 그러니까 4 전략이 가장 많이 빠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아, 그냥 이것저것 난 다 포기해야겠다. 네. 예, 뭐 이럴 정도로 좋지 않았던 예, 그런 한 해인데 아,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올해 뭐 어떻게 전통적인 방법이 좀 먹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6대 4가 이렇게 처참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주식도 뭐 이렇게 말씀하신 뭐라고 하겠지만 연말에는 지금보다 높을 것 같고 당연히 채권 수익률도 지금보다 높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제도 플러스. 네. 다 같이 플러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한 해를 좀 보였다. 정말 좋지 않았던 시장이었다. 다시 한번 역사를 좀 보시면서 역사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작년을 또 비교하시면 어떤 시장이었는지 예, 딱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세 가지 경기 침체 시나리오 예, 세 가지만 가볍게 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얕고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늪지대 같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벼락처럼 떨어지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누굽니까 도대체? 늪지대처럼 그냥 천천히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예, 그러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네. 이게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강하게 예, 경기 침체가 이제 하드랜딩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고 네, 뒤에는 또 아예 없거나 해봤자 작은 아주 작은 기술적 침체가 올 것이다. 저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얕고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많이 계셨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예, 두 분만 일단 찍어서 네, 올렸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미국 소비력,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하다. 이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사실은 너무 비관적으로 너희들이 네, 시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국 시장 괜찮아.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실업률 자체가 3.7% 반세기 동안 거의 최저치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좋은 시장에서 무슨 경기 침체니? 와봤자 얕고 아주 가볍게 오다가 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자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귀하면서 일자리 증가 자체는 당연히 이제 둔화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 시기적으로 너무 많은 일자리가 팬데믹 때 많이 생겼기 때문에 둔화는 당연히 있을 건데 여전히 건강한 대차대조표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극적인 아주 바로 그냥 회복하는 단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네, 네, 이러한 주장을 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늪지대 경기 침체 네,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침체가 절벽이 아니다. 이건 늪으로 빠져드는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조관우야, 조관우? 그러니까. 예,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장기간의 경기 침체는 사실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이건. 이건 확실히 잡을 수 있고 긴축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완료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물론 힘들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과거의 네 번의 어떤 경기 침체와 봤을 때 이 경기를 불어넣을 이렇게 활력을 다시 넣어줄 동력이 될 만한 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없다라는 거고 예전처럼은 예전 경기 침체는 이런 부분 부양책으로서 확 끌어올렸는데 나라에서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양책이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늪으로 빠지게 되면은 은근히 아주 장기간 동안 계속 늪으로 빠지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왜냐? 부양책이 없다. 네. 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예
없거나 노 리세션 또는 아주 작은 기술적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네.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이 설문조사에서 아 미국 경제가 이제 연착륙 갈 거다. 경기 침체가 갈 거라는 거에 응답자가 두 배가 갑자기 뻥 뛰었대요. 네. 예.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실업률은 약간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인플레이션 사라지고 실업률은 약간 상승하겠지만 이 경기 침체는 이로 인해서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 경제의 활동 데이터가 과거 경기 침체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안 좋아가지고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지금 데이터가 괜찮은데 그러니까 과거랑은 맞아. 완전 달라. 그렇기 맞아.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 맞아.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맞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난 3분기 GDP 확정치도 2.9%로 야 성장하고 있는데 GDP.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질문 중에 아니 저번에 두 개 연속 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냐.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또 침체 얘기가 나왔는데 기술적인 그런 부분으로 잠깐 이렇게 빠질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우리가 또 과대평가 이제 너무 우리가 크게 키워가지고 볼 필요 없다. 예, 이런 표현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의견을 한번 다들 보시면서 나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또 비교하시면 보니까 네. 다들 늪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가려진 네. 커튼 틈 사이에 예. 다들 노래를 부르고 계신데 네. 마이클 버리의 1월 1일 신년사입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뭐 아, 형 진짜 주절주절 썼죠. 주절주절 썼는데 버리 형 진짜 버리는 카드로 쓴다 내가. 인플레이션 꺾인 것 같지? 네. 다시 오를 걸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냥. 네. 예. 예.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네. 또 정부에서는 부양을 할 텐데. 이게 또 다른 어떤 인플레이션 스파이크를 보여줄 것이다. 네. 예, 어느 정도 그냥 내년 보니까는 아주 뭐 내년 이제 하반기까지는 이제 계속 CPI가 좀 내려갈 것이고 뭐 그래서 너 금리 인하가 올 건데 네. 그 금리 인하 나오자마자 다시 오를 거야 인플레이션은 한 봐라. 예, 이게 1월 1일 신년사로 미국 시간 8시 24분에 네. 예,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친히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 네. 건강한 걸로 우리 버리 형은 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하면 도대체 어떤 주식을 내가 또 눈여겨 봐야 될까를 봤을 때 물론 방어 섹터도 있겠지만은 퀄리티 주식 네. 네,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또는 외신 경제 뉴스를 많이 보실 때 이 퀄리티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네, ROE가 좀 괜찮은 종목 네. 그리고 순이익률이 괜찮은 종목들을 제가 몇 개만 이제 좀 추려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알실만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같이 좀 세 개만 차트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네, ROE가 34%. 순이익률이 27%. 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테크주의 이제 뭐 또 대표 또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던 예 이러한 흐름인데 사실 상대적으로 괜찮다 실적은 괜찮고 ROE도 상당히 높다 네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암젠입니다 자 ROE가 115% 아유, 순익률이 26%입니다 와 주가도 정말 견고했어요 이번에 자본을 얼마나 태워 없앴으면 ROE가 115%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예, 모습 한번 보시면서 또 헬스케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암젠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ROE가 43%, 순이익률이 34%. 네,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모건스탠리의 탑픽 종목으로 매번 나오는 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한번 요 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서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예, 한번 차트도 각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오른쪽에 수치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예, 체크 한번 해 보시면서 종목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 선생 또 무슨 요일에 나와요? 저는 수요일날. 수요일날 나오니까. 네. 내일은 우리 또 저랑 네. MC 준이 나올 거고요. 예, 수요일은 예. 우리 또 박 선생과 최파고가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네. 자, 오늘 저희 새해 첫 글로벌 라이브 예, 시작했고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예,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오늘은 예. 여기까지.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잘 지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의 미래. 여기서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생각과 날카로움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뛸 것 같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시작. 미래대학의 가장 큰 하나의 슬로건이자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 너른 대학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점을 미래대학으로 저는 좀 돕고 싶었죠. 2023년 내 삶을 위한 투자. 3프로TV 미래대학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